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덜산읍 남면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해 주신 도 시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손을 흔들어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의회 이광일 의원님 소개합니다. 예, 간단한 인사 말씀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돌산 주민 여러분, 그리고 남면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광일 도의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루빨리, 마스크를 빨리 좀 던져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와서 일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돌산 주민들과 남면 주민들 함께 직접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오봉 시장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이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여건과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돌산에는 지금 이번 상반기에 도시가스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또 교통 문제가 너무 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회전 교차라도 해서 좀 빨리 좀 원활한 교통이 마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산하고 경도하고 연륙교가 좀 설치됐으면 좋겠다. 또 대율에서 인포 선형개량 사업을 좀 빨리 좀 조기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또 우두 출장소가 너무 좀 협소하다. 17호선 국도 도로를 좀 확포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선 공약도 이번에 들어갔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돌산을 지금 민원으로 지금 생각을 최대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면 같은 경우는 어제도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도교가 최고의 화두이고요. 그리고 화태, 금호도 연도를 연결하는 연륙 연도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했던 야간 여객선 운항, 이 문제도 큰 민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지역 더 확대 해제해 달라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좀 해제가 돼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민원들을 권오봉 시장님과 우리 시 박성미 시의원, 정광기 시의원님과 함께 이런 민원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위생에 잘 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돌산읍 주민 그리고 남면 주민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신 10분의 건의 사항과 또 서면으로 주신 내용들은 권오봉 시장님과 잘 협의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에서 지원하고 또 요새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박성미 의원님과 정광리 의원님 함께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